자, L입니다. L, 랜드마크. 유명한 사진 촬영 포인트에 가면 꼭 있는 사람들, 바로 포인트 독점족. 더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만들기 위해 마치 자신이 그곳의 주인인 듯 독점하는 건 정말 배려 없는 행동이겠죠.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곳에서 사진 찍길 원한다면 그를 위해 얼른 찍고 빠져주세요. 또 경험담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우리나라, 그러니까 대한민국에, 대한민국 지도와 같이 생긴 섬이 있어요. 아, 그, 이렇게, 섬은 아니고 이렇게 모여진 흙들. 그런 공간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이제 나도 구경을 하러 갔는데, 이, 가이드라인 경계선이 있고,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, 그 바깥에다가 삼각대를 딱 박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느낄 때는, 아, 이거, 이 사람 봐라. 생각해 볼 때, 해가 뜰 때나 질 때, 그 골든타임 때 사진을 찍으려고 삼각대를 세워놓은 건데, 정말 화가 나더라고, 나도. 그런 경우가 있었고, 또 한 번은 이제 제주도 갔었는데, 그때 제주도가 무슨 폭포더라? 나이아가라 폭포. 그래, 제주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? 아무튼 제주도에 있는 용추폭포인가? 아무튼 그 폭포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인증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앞에 커플이 이렇게 먼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아, 저분 이제 끝나면 내가 찍어야지 기다리는데 와 10분을 찍고 있어. 근데 그렇다고 뭐 나 역시도 내가 거기를 꼭 찍어야 되는 무슨 이제 관계자가 아니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내 뒤로 그냥 줄이 이만큼 설치될 때까지 커플들이 같이 찍고 서로 찍고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뭐 계속 찍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저기요 막 이제 뭐라 뭐라 하더라고. 이제 그 눈치껏 이제 잠깐 찍어주고 나와주는 게 사실은 매너다 이런 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점족이 되지 않도록 눈치 있게 배려 있게 행동해 달라. 고점. 야.